아예 강한 충격을 몇개더 집어넣어가지고 좀더 아프게. 진하고 아프고 오히려 그 감정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좀더 무겁고 둔탁하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맞고 밟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교체를 했죠. 예. 영화도 배려의 사나이로 나오신 조진웅 선배님은 어떠셨나요? 아, 힘도 없고요. 아, 근데 그때 무술팀한테 너무 죄송스러웠죠. 일단 열심히 하고 싸우셨는데, 근데 이게 합이 보여지기보다는 그 순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살고자 하는, 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가 원래는 무조건 다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서 이제 거의 동등한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서는 두 사람이 이런 합보다는 물론 뭐 멋있는 합을 저희가 뭐 네, 어쨌든 근데 그거보다는 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목적성, 그런 것들이 좀더 감정이 좀더 드러나 있는, 액션도 분명한 연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더이 농도가 있어야 장면의 마무리가 될것 같고, 결국 창민이도 안 그랬으면 뭐 간단한 몇 합으로 제압을 하고 완전히 제가 위에 차지를 할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동선들이 짜여지면서 그게 좀더 감정적으로 갔으면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너무 아프셨죠? 아무튼 모르겠어요.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육체적인 뭐 힘든 게 오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창민과 건수가 이런 장면 속의 어떤 느낌들이 전달이 되기를 굉장히 좀 고대했었죠.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네. 님들이 직접 아파하셨던 것만큼 그 충격이 잘 살아난 장면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저희끼리 너무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배우님 두 분과 감독님께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분 많으시죠? 없으시네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하실 때그 앞에 맨 앞에 영화에 대한 한줄 평을 가장 멋지게 얘기해 주신 두 분을 이 시간이 끝날 때 추첨해 가지고 이 배우분들이랑 감독님들 의견을 모아서 정해 가지고 이제 롯데월드 1년 연간 회원권 두 분에게 이 영화 끝까지 간다의 감동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손잘 보이게 번쩍 들어주시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기 이 중간에 맨 안녕하세요.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게 됐는데요. 그 영화가 되게 우연히 서로 찍어가면서 맞는 합이나 우연적인 장면들로 인해서 생긴 좋은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두 주인공들이 서로 호숫가에서 일종의 마지막 장면에 싸움을 끝내고 물가가 잔잔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가 뽀송 날아와가지고 이제 그 위에 잔잔이 앉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씬에서 이제 욕조 씬으로 넘어가면서 마치 잠수를 하는 걸 테스트하는 듯이 숨을 꾹 참고 있던 경수가 이제 숨을 들이키고 이제 올라오는 장면에서 거의 눈물방울처럼 눈이 뚫뚫 흘러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안 그러면 대본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좀 우연의 합인지, 안 그러면 그들의 인물 감정성이 드러난 부분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60년을 썼으면 그거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분 사드려야 할것 같아요. 너무, 천둥오리가, 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 찍으면서 뭐가 물에 빠졌다라는 것만 봤지, 뭐가 빠진지 몰랐어요. 저의 스테이머 떫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찍은 거 확인하니까 오리가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저희 배우분들도 열심히 했고, 저희가 우연찮게 걸린 장면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아마 이 배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통했는지, 그 성균 씨가 연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표할 때, 두려움이 이제 몰려야 할그 상황에 때마침 우리가 성균한테 몰려오는 어떠한
위험처럼 수백 마리가, 백여 마리가 몰려오더라고요. 아마 성균의 마음을 통해서 그 오리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CG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창민 진웅씨가 수조에 이렇게 빠져있는 장면 풀샷이 있어요. 거기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 CG 아니거든요. 저희가 찍을 때 좀 물고기를 좀 풀었어요. 그 수조에다가. 근데 다들 물고기가 절대 사람한테 안 온다 생각하고 근데 일단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보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인 거지. 근데 우리 성균씨가, 아니 진웅씨가 하다하다가 수조에다가 물고기 푼 건 처음 봤다고. 근데 물고기 한 마리가 레디 액션 했는데 딱 그쪽으로 갔어요. 그 정성이 되면 진웅씨한테 가서 물고기들이 물에서 뽀뽀도 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러지 않나 그럴 거 두려웠었는데 끝까지는 아니었고 어쨌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하니까 동물들도 끝까지 따라와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수조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거 보신 분들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게 눈물인지 물에서 물들이 떨어졌는지는 저는 그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건 명백한 눈물 연기였고 그리고 이 영화는 조류와 어류가 다 함께 한 뜻으로 도와줘 만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아지도 아 정말요? 그 강아지? 아 강아지는 물론 이제 동물 그 저희는 동물을 학대한적이없고요 동물 안전하게 조련사가 와서 했는데 원래 강아지들을 찍을 때는 사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강아지 내키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뛸 줄 아는 놈은 쓸 줄 모르고 쓰는 놈은 뛰지 않고 이렇다고 한다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런데 저희 성균 씨하고 저희도 내기하면서 이거는 하루 종일 걸리겠다 나중에 따로 찍자 이랬는데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 말고 했는데 한 번에 웬만한 거 다 한 번에 고개 깨우뚱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될까? 하는데 삑 했는데 다 하는 거 보고 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조련사한테 연기를 배워야 돼. 정정하겠습니다. 육해공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던 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예, 여기 줄무늬 티셔츠 입으신 여자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아, 그 액션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이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 소리가 굉장히 섬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운드 디자인이 굉장히 섬세하다고 생각을 해서 큰 소리든 약한 소리든 간에 그래서 혹시 그 고건수 형사님의 벨소리가 항상 진동, 어떤 상황에서도 진동인 거랑 그리고 혹시 그 이광민의 그 벨소리가 곡이 쇼스타코비치의 왈츠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디테일에 관심 분들이 주로 상영관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염두에 쓴 것도 한 60년 걸렸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일단 음악 먼저 말씀드리면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가 아니었고요. 처음 시나로에 하려고 했던 거는 혹시 그 프랑스 영화 태양 가득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니노르타의 음악이 나와요. 최근에 우리 진웅 씨가 드라마에서 같은 이름으로 이제 태양 가득히라는 걸 출연했었죠. 네, 거기에도 이제 니노르타의 음악을 나오는데 쓰려고 하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 음악 사용료가 제 개런티보다 더 비싸갖고 결국은 못했는데 그래서 근데 유사한 거를 찾다 보니까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가 있었고요. 그거는 다행히 저작권 돈이 안 들어서 근데, 네. 그런 걸 때문에 썼고요. 그리고 사운드는 벨소리는 지금 처음에는 소리로 나오다가 나중에 진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뭘 여쭤보시겠죠? 계속 이렇게 그 형사님이 벨소리가 진동인 게 되게 막 네, 숨죽이고 긴장감을 하게 만들려고.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연출부이신 것 같습니다. 영화 연출도를 말씀해 주셨네요. 또 다음 분, 네, 저기 남자분, 목걸이하고 계신 분께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육해공이 합심해서 만든 영화 저도 잘 봤고요.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요. 영화 중간에 보면 이제 뭐 주연 배우 지금 이제 주인공도 다 경찰이지만 경찰에 대한 풍자도 많이 좀 보였고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 그 이게 경찰청장 이렇게 뭐 모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제폭탄 뭐 이렇게 터트리는 그런 그 시연이 있을 때 거기에 사대학 그 척결고에 이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 감독님은 어떻게 장면을 어떻게 그 넣으신 건지 의도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 직업군 중에서 극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직업군들이 있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 정치인, 성직자, 뭐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의사분들 이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분들은 극도의 이제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극도의 도덕성을 가지는 그 집단이 그러한 일탈을 할 때 좀 더 영화적으로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경찰이라는 직업군을 선택했고요. 아마 그 사대학 그거는 뭐 없어지면 좋잖아요. 어떠한 이유였든 뭐 없어지면 뭐 그래 불량식품도 없어지면 좋고 네, 저희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걸 했고 아마 그거를 이렇게 불편하게 혹시라도 그 경찰분들이 왜 저렇게 그였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되게 거대한 집단이고 큰 우리나라 큰 집단이니까 사회적 약자가 아니잖아요. 저희 개인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너그러이 저건 영화니까 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대학 중에서도 특별히 반장님 차에 불량식품 인형이 떨어진 건 부모님의 마음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컥합니다. 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 저희가요 특별히 이제 그 말씀지 해주실 때 앞에 자기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보신 평을 한 줄 짧게 해주시면 그걸 근거로 이제 좋은 그 추첨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 다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예,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께. 다 달래요. 죄송해요. 네. 공경의 마음을 담아 여쭤봤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한동안 해외 생활하다가 일은 뭐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솔직히 뭐 이게 뭐 추리극도 아닌 것 같고 액션도 생각보다는 액션극도 좀 액션 적은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까지 같이 쓰셨다니까 상당히 좀 놀랬고요. 정말 6년 동안 노고를 하신 게 그 고민의 결과가 너무 잘 나타나지 않았나. 근데 간단하게 질문 와서 감독님하고 조진웅 씨하고 두 사람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성균 씨 워낙 잘하셨으니까 이제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갈게요. 네. 우리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워낙 역할이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을 때, 캐릭터를 잡았을 때, 그걸 잡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캐릭터를 잡았을 때, 상당히 힘들었을 때 어떻게 잡았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아까도 감독님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미나라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나가 착하지만 않아요. 그 조그만 애가 갖고 놀면은, 당연히 공주인형 갖고 놀아야지. 금발을 갖고 놀고 자동차 갖고 놀고 그게 우리나라 일상적인 그 예쁜 아이의 모습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왜 하필은 그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착한 사람 미나에 있어 그랬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어른들의 관점에 착한 게 아니라 그런 독특한 설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에 그 중간에 정말 이렇게 큰 반전은 없었지만 작은 반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긴장을 한 번도 놓치지 못해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금고를 열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표정이 혹시 지금 실제 제가 봤을 때 혹시 감독님이 이게 뭐 대박이 나면은 풀을 생각하시는 영향을 주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마무리를 그냥 마침표를 찍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영혼을 두신 건지 그게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총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네, 너무 빨랐나요? 아니요. 조진웅 배우님한테는 이 배경 설명이 캐릭터를 잡을 때 어떻게 저를 잡으셨는지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미녀가 군발의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 그렇게 군발의 인형하고 고속 페라리 승용차하고 네, 그리고 그거는 남자들이 보통 좋아해 캐릭터인데 네. 그리고 장난감을 설정한 거 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송편을 염두에 두셨냐 이런 여쭤보셨죠. 죄송한데 제가 2번 질문 대답해 드려도 될까요? 저 어렸을 때 마루 인형 안 갖고 놀고 로봇 갖고 놀았는데 지금도 착하단 소리 좀 듣습니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 딸아이가 7살 때 딸아이가 있는데 치마를 절대 안 입어요. 로봇만 갖고 놀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좀 보이시한 그리고 아빠가 혼자 키우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뒀어요. 건수라는 인물이 좀 거칠고 형사고 그러잖아. 물론 여동생이 돌봐주긴 하나 엄마가 없는 아이가 그 건수 방을 보면은 그 아이 방을 보면은 옆에 있는 장난감들이 다 로봇류가 좀 많아요. 좀 보이시한 친구 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착한 아이는 물론 아이는 모든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착하잖아요. 선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영화 사항에서 구석구석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착하고 막 그럴 거예요. 야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제가 뭐 지금 속편을 염두에 둘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그 장면은 글쎄 막 보시는 여러분 보시고 느끼시는 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돈이 한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600레덕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650억 실제로는 그런데 그러한 돈이 건수가 여태까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보너스로 가져라 라고 보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나쁜 짓이니까 걔가 왜 저도 보너스를 받아야지 여기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건수가 영화가 시작된 게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잘못을 했을 때 그다음부터 그 감추는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